오늘 맞이해서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소말 문화청단이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오늘 음악회 사회를 맡은 경연사 홍준입니다. 이때 박수 치는 겁니다. 그리고 지휘자 전문가 가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? 그랬으나 아우 나 놀랐다. 어디로 옮겨서? 여기 남자였어. 두 번째 남자였어. 맞나? 아, 몰라. 저 어디 있는지 안 돼. 아멘.
이어서 중창 잊혀진 계절 그 다음에 조율 함께 하실 분들은 예 연영장님 김정민님 한희수님 박준영님 김현우님 박성진님 신종현님 이렇게 총 일곱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자 중창 여러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
슈베르트의 세레나데, 그것도 독일어 원으로.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. 예, 그렇게 해서 감히 용감하게 마이크를 다시 조정해달라는. 위해서 예, 좋은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성금하신 모금액은 공연이 끝마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예, 난타 야단법석 난타 김정민님, 한희수님, 박순자님, 박미경님, 김현숙님, 연영자님, 길상아님, 구영희님, 이강숙님, 최경혜님 총 8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사람으로서 한 20 노래방 그 생기기 전에는 제가 그냥 부르고 할 때 한 16번 정도 된 노래였는데 마침 2년 전에 제가 이 가명으로 또 중간에다가 열놨어요. 그래서 2년 전에는 그 끝에 마치고 낯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앞에 그 뭐 바리톤, 엘토, 테너 해가지고 거의 프로급들이 했는데 제 노래가 사실 결이 안 맞죠. 그래서 이렇게 또 부담스럽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여성사는 이렇게 항상 겸손과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있으면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.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죠. 이 공연 끝마칠 때까지. 자, 이제 뭐, 우리 공연 순서로 보면 2부입니다. 2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옷이 바뀌는 해마다 노래 신경은 안 드는데 이상하게 옷은 정말 늘어요. 그래서 제가 옷보다는 노래 실력을 더 늘리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요번에는 아주 그냥 최근에 눈 많이 하잖아요, 그죠? 네. 예, 눈의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합니다. 여러분, 하얀색은요, 차로 소개 올립니다. 세레나데 기억하겠습니다. 아주 눈이 화사하죠, 그죠? 우리 진희찬 선생님도 옷이 또 바뀌었겠죠, 그죠? 자랑할 건 옷밖에 없어. 예. 예, 박수 부탁드립니다.
공식 마지막 곡입니다. 아까 뭐라고 했죠? 신부회장님.
방시연보살. 방시연보살.
얼굴만 찍겠습니다. 아, 이거 멋지게 나왔습니다. 빨리 와요. 수영아! 이까지 올라가. 설명 오케이. 됐어.